민석 씨, 뭘 그렇게 봐요? 플라스틱 병을 보고 있죠. 아이, 그건 아는데 그걸 왜 보고 있어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녀석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톡톡 씨가 웬일이래요? 엉뚱한 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번엔 진짜 착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었다니까요. 진짜로!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병을 해결할 착한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물 깨끗이 하는 정수기요. 그러면 여기 나무 같은 거 심을 수 있게 화분으로 만들어서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냥 이걸로 뭐 남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화장실을 못 찾는다면 네. 여기다가 네, 남자라면 이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셀프로? 네, 셀프로. 무엇인가 네. 해결할 수 있을? 네. 뭐 입구만 이게 맞으면 사이즈가 입구만 맞아. 사이즈가 맞으면 종이배 같은 거 띄워서 새들 잠깐 쉬라고 만들어주시면 저희는요 그 유니세프에 그 안에 있는 물을 담아가지고 드릴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한테 네. 기부할 수 있는 저금통.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톡톡씨. 어? 뭐가 떠올랐어요? 그럼요. 이걸로 전구를 만들 거예요. 플라스틱 병으로 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이 담긴 1.5리터 플라스틱 병에 표백제를 넣어준 뒤 뚜껑을 있는 힘껏 꽉 닫아줍니다. 짜잔! 이제 톡톡 씨가 준비한 상자에 플라스틱 병을 넣어줄 텐데요. 플라스틱 병 입구가 4분의 1 정도 바깥으로 나오도록 넣고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에? 이게 끝?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플라스틱 병에서 빛이 난다고요? 에이, 의심 그만하고 팔로미.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실외로 이동한 톡톡씨. 그리고 상자 안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마치 전구처럼 플라스틱 병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페트병과 물 그리고 표백제로 간단하게 만든 이 페트병 전구는 빛의 산란작용으로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상자 밖에 나와 있는 페트병 입구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페트병 안으로 햇빛이 모이게 되고 이 모인 태양광이 페트병 안 물을 만나 산란하며 페트병 주위로 빛을 퍼뜨리게 되는 건데요.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바닥에 깔린 표백제가 산란작용을 도와 가정용 일반 전구처럼 환한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빛의 산란이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공기 속 질소, 산소,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에 부딪혀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태양의 빛이 플라스틱 병 속 물, 표백제와 충돌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상자 속을 밝게 비추게 되는 거죠. 얼마나 밝은지 궁금한 톡톡 씨가 조도를 직접 측정해보니 태양빛은 약 19,000 럭스, 일반 전구는 약 780 럭스, 플라스틱 병 전구는 약 710 럭스로 일반 전구 못지않게 밝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두워지면 사용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병 전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할까요? 매번 정전이 되면 내 작업장이 깜깜해져 난감하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 플라스틱 병과 태양을 이용한다면? 사실 이 플라스틱 병 전구는 브라질에 사는 정비공 알프레도 모제 씨의 아이디어예요. 빈민 국가에서는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밝은 대낮에도 캄캄한 채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과학 원리를 생활 속에 접목했더니 우와! 한 사람의 착한 아이디어가 수천 수만 명에게 빛을 선물했네요. 이 페트병 전구로 과학의 불을 밝혀봐요.
폭증은 묻어 있어. 마셔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은 어떤 음료를 마셔야 할까? 쉐키 쉐키. 칵테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강 뉴규? 바텐더. No, no. 음료계의 과학자 믹솔로지스트라고는 들어봤나? 오직 당신만을 위해 탄생한 칵테일. Oh, baby. 절기에 따라 옛 선조들이 즐기던 음료, 그 전통의 맛과 멋, 내 몸에 활력 충전, 음료의 모든 것,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호두 아몬드, 호두 아몬드. 어? 왜 항상 제일 작고 가벼운 땅콩이 아래에 있는 거지?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있는 믹스넛 캔. 이 믹스넛 캔 안에 과학이 숨어있다? 믹스넛 캔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 톡 쏘는 과학 사이다에서 확인하세요.